나타샤 맥케나 씨가 사망에 이르기 전 제압당하는 모습이 찍힌 장면입니다. I want all of you to know this tragic incident has been ingrained in my mind from the day that it occurred. It's my responsibility as your sheriff to ensure that something like this never happens again. 저는 여러분들께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시 경찰 측은 나타샤 맥케나 씨를 제압하고 있는 경찰들이 나오는 비디오를 하나 공개했습니다. 나타샤 맥케나 씨는 흑인 여성으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맥케나 씨는 이번 사건이 발생한 지 4일 후 사망했습니다. 이 비디오는 한 경찰관이 맥케나 씨가 구금되어 있는 동안 경찰들의 요구에 불복종해 그녀를 다른 방으로 옮기려고 했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저 안 죽인다고 하셨잖아요. 무릎 꿇어요. 무릎 구부리라고요. 경찰관들은 계속해서 맥케나 씨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말하고 있으며 그녀의 저항하는 몸부림을 저지하려고 합니다. 갑자기 맥케나 씨가 넘어지면서 바닥에 코를 박습니다. 계속 반항하시면 테이저건을 쏠 거예요. 아시겠어요? 경찰관들은 이후 맥케나 씨에게 전기 충격기를 4번 발사했습니다. 맥케나 씨는 정신분열증과 조울증, 그리고 우울증을 진단받았습니다. 그녀의 사망은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정신질환자들이 감옥에서 어떠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 전국적으로 격렬한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